더 휴액이 출격합니다. 야, 잠깐만. 회원님,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기능이 4일 후에 비활성화됩니다. 아유, 잠깐만, 그러면 이제 거래가 막힌다는 소린가요? 잠깐만, 고양이님에게 병이 얼마... 저 자식 뭐야? 또 어디서 들어왔어 저거? 응? 야마! 우리 집 막 그렇게 둘러보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응? 아, 뜬금없이 병까지 걸렸네. 아, 일단 병원 한번 가봐야겠네요. 어쨌든 요 거래 기능이 이제 곧 막힌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만. 뭐야, 그러면 나 이제 시작하자마자 입양하세요 인생 망한 겁니까? 아, 진짜 어이가 없다, 어이가 없어. 우선 아프니까 저거 뭐냐 병원 좀 갈게요. 니 간호사? 제 간호사라고 하네요. 아파요. 오케이, 의사 선생님 좀 만나러 갑시다. 아이고 선생님, 고양이가 병 옮기고 갔는데. 어, 뭐야, 의사 선생님 어디 가셨어? 자가치료 에반데? 아니 셀프 치료라뇨. 어쨌든 휴액이 바로 건강해졌어요. 이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진짜. 님들, 나 잠깐만. 야야야야야야, 아니 데리고 가지마. 아니 아니 왜이래. 내려줘, 나 내려줘. 아유, 인터뷰 좀 하실 분?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. 자, 그러면 오늘 못 돌아본 저번에 컨텐츠들 한번 봅시다. 잘 모르겠거든요. 역시나 여러분들의 오늘도 많은 꿀팁 댓글로 남겨주세요.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펫 까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. 오늘 그러면은 펫도 좀 키워봐야겠구만. 내가 갖고 있는 템이... 어? 스타타이거 하나 더 있네. 일단 데리고 갑시다. 저번에는 제가 햄스터인지 쥐인지 모르겠는데 쥐 하나 나왔고, 그 다음에 스타터에그 하나 더 있는데요. 얘 여기선 뭐가 나오지? 이 데리고 가다 보면 열리는 거 맞죠 이거? 오, 야 차 좋아 보인다. 이거 차 하나 갖고 싶은데? 이거 갖고 싶다. 어? 한정판 남았네. 아, 이거 하나 끌고 다니면 멋있을 것 같긴 한데. 하루 남았거든요 이거? 상자깡 한번 해봐. 전설이 무려 4%? 1.5%. 요거 한번 질러보자. 나와라 전설! 얍얍얍얍얍얍얍얍얍. 와, 이걸 20% 확률을 뚫어버렸네. 한번 더. 나와라! 유모차인가요? 어? 희귀 아이템? 오, 괜찮은 아이템 얻은 것 같은데? 자, 애기가 유모차 끌고 다니는 매직. 어, 패시샵. 패시샵 한번 가보자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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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먹고, 아, 음식이랑 뭐 간식, 그리고 구미호 600 로벅스로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. 하여튼 요 구미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살 수 있는 거긴 하네. 그래. 말도 귀엽고. 아, 바로 바 일단 판다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부활을 할 수가 있나 보네. 자자자. 학교 들어왔어요. 여기에서 막 먹이고 하면은 좀 괜찮아질라나? 에그가 부하면 다시 돌아오세요. 어? 뭐 수라. 안 줘 임마. 어, 여기 있으니까 지금 부하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스타터 에그. 뭐 먹을래? 이거 먹어. 냠냠냠냠냠냠냠. 너 부하 좀 해줄래? 자, 이 스타터 에그는 과연 부하나? 오, 누구야? 아, 나왔다 우리 휴댕이. 야, 강아지 너무 커였네. 잠깐만. 아, 그래도 제 첫 번째 펫이라 뭔가 좀 정이 가요. 생긴 건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. 아니야, 얘도 좀 꾸미고 하면은 괜찮을 거야. 아, 보자. 옷 입히기. 어, 이름도 바꿀 수 있네. 그렇다면 너의 이름은 휴지. 휴지야. 가자. 어, 모자 있네. 오. 그리고 신세. 아니야, 이거 사는 게 나을. 어, 깔맞춤으로 가자. 야, 이거 씌워놓으니까 괜찮네. 아, 뭐 또 파티를 자꾸 보네. 방이 많아요. 방에서 살고 싶으면 오세요. 비용 없어요. 어, 한번 눌러가볼까? 이 폐색에 이 마법의 물약을 먹이면 앞으로 항상 날 수 있게 된다. 아, 휴지가 그럼 날 수 있다는 거잖아.
휴지 한번 타고 날라보고 싶은데요 저. 물려갔어. 오. 돈냄새가 잔뜩 나는 그런 물약이에요. 이거를 먹이면 우리 휴지가 바로 날쥐가 된다는 거잖아. 휴지야 먹어. 뇸뇸. 나 휴지야. 좋습니다. 이제 날아다니는 날쥐가 돼버렸어요. 오호. 야, 나 이제 날아다닌다. 예이. 아, 그리고 파티장 한번 가볼까요? 아까 뭐 보니까 빈자리가 좀 남는다 그랬었는데. 빈집 한번 가볼게요. 자리 상태가 VIP. 야, 집 넓네. 이러면은 여기서 저 이제 금수저 애기 될 수 있는 거예요?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건가? 얼씨구? 크로마키가 있네? 촬영도 할 수 있어? 놀러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서 유튜브 각 뽑기 아주 좋겠구만. 저요? 초대장 와서 왔는지. 뭐야? 이거 약간 불청객 취급당한 거? 대반대요. 민망 있나요? 뽑기 하는 곳은 여기 또 뭐야? 전설 나오면 전설 주나요? 뭔가 미니게임 같아서 재밌네요. 예! 아니 무조건 밖으로 나가잖아 이거. 고기 좀 하고 갈게요. 아 더러워가지고 이거. 휴지야 조금만 기다려. 형이 좋은 데서 살게 해줄게. 자자자 여러분들 그 상자깡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되나요? 여기서 하는 거 맞나요? 나 펫 좋은 거 그런 거 좀 뽑아보고 싶은데. 여기는 어디예요? 여기서 이렇게 아이템 살 수가 있구나. 여기 약간 명품샵인가요? 아 요거는 이뻐 보인다. 아 요건 하나 살만한 것 같기도 한데. 이거 괜찮은데? 여러분 하나 사. 아니 펫은 어디서 질러야 돼 이거? 여긴가? 야 이건가 보다. 이거 맞죠? 이게 뽑긴가 보네? 3% 확률로 전설 나오고요. 당신은 뭡니까? 고양이? 고양이를 원하세요? 예 그러면 고양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요게? 왕실의 그 하나에 1450? 헐... 어렵게 비싸네? 아 여기서 이제 펫들 나오는 거 맞죠? 오. 자자자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뭘 사야 될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이건 뭐야? 여기는 강아지? 에그펫 600 3%. 아 호주 달걀 호주 에그 이거 하나만 사보자. 750이요? 오케이 600 지르면 하나 딱 살 수 있을 것 같은데. 좋아 달걀 내놔. 오케이 지금 여기서 바로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. 여기서 재울 수도 있는 거네. 정성을 가득 담아 그냥 바로 부활시키는 것보다 제가 보살펴가지고 직접 한번 부활시켜 볼게요. 처음이니까. 목이 말라. 오케이. 눕혀서 목 좀 축여봐. 아니 모르겠다. 그냥 바로 부활시킬게. 아니 내가 자면 안 되고. 부활해 나와라. 얍. 누구야? 뭐 나오냐? 호스랑 캘피? 댕댕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? 이거 등급이 뭐지? 너 누구니? 이게 일반. 아 희귀펫 하나 나왔네요. 좋진 않은 건가? 망한 건가? 아 보자 유니콘. 나 지금 드래곤이 너무 갖고 싶다.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입양하세요 또 2편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거래 이거 막히기 전에 뭔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아 그리고 지금 뭐 현질을 해야 될 거 제가 뭘 현질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꿀팁들 또 댓글로 많이 뭐 현질 아니더라도 입양하세요 관련 꿀팁들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아직 하나도 모르겠네요 진짜. 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.